여기까지 테이프질을 해놨어요. 왜냐면 응급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유리가 한 50cm가량 금이 안쪽까지 가 있는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압구정 시골쯤이 안녕하세요, 압구정 시골쯤입니다. 얘들아, 압구정 시골쯤이야. 압구정 시골쯤 오늘 마냥 웃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서 있는 중심으로 제가 이렇게 한 바퀴 돌아보면요, 굉장히 많은 20대 이상의 제 차량이 대전 옛 충남 도청에 와 있습니다. 클래식카드라고 너무너무 잘 어울리죠. 저는 영시축제의 지원의 일환으로 22대의 차량을 전시를 진행을 했는데요. 아, 여기 제가 그 관리하시는 안전요원분들을 하루에 14분 정도를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또 어쩔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나 봅니다. 그런데 아, 이게 클래식카가 차라리 고장 났으면 좋겠는데, 왜냐면 아, 페라리가 작살났습니다. 아니, 클래식카들은 사실 부품을 어떻게 만들든 이렇게 좀 싸게 진행할 수 있는데, 페라리 부품은 굉장히 비싸거든요. 페라리가 어디가 작살났냐면, 지금 이거 보이시나요? 여기서부터 제가 여기까지 테이프질을 해놨어요. 왜냐면 응급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유리가 한 50cm가량 금이 안쪽까지 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냥 방치를 했다가는 계속 금이 이어져 가지고 유리가 깨져 가지고 다른 분들이 다칠 것 같아 가지고 어제 급하게 테이프 처리를 진행을 했고요. 이걸 좀 뜯어내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어차피 이따가 업체로 이동하면 보여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놔두고. 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카라반에서 커피를 먹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쪽을 제가 힐끔힐끔 본단 말이에요. 아, 근데 보던 와중에 어떤 분이 좀 이 실내가 좀 보고 싶으셨나 봐요. 저희가 지금 해가 굉장히 강렬합니다. 원래는 행사 기간 내내 차량들을 전부 다 오픈시켜 드리고 탑승하게끔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게 낮에는 야외다 보니까 햇빛이 너무 강해가지고 차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시트도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화상을 입는 것들을 좀 방지를 하기 위해서, 아, 그러면 해가 지고 오후 6시부터 차량 오픈을 해드리자 라고 해가지고 평상시 낮 시간대는 차량들이 닫혀 있는데요. 이게 근데 거기서 이제 사건이 일어난 거지. 우리가 이렇게 닫아 놓으니까 얼마나 궁금하시겠어. 그래서 뭐 실내 이렇게 보시고 핸드폰을 이렇게 찍으시려다가 핸드폰이 수직 낙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리를 빡 쳤고 그 힘으로 인해서 유리가 지금 50cm가량 지금 금이 간 상태고, 그거를 제가 실시간으로 목격을 했거든요. 아, 근데 그분이 되게 당황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얼마나 그러겠어요. 가족들하고 이렇게 놀러 나와가지고 좋은 기분으로 이렇게 재밌는 차 구경하면서 핸드폰으로 실내를 찍고 싶었을 뿐인데, 핸드폰이 떨어져서 이렇게 유리가 금이 가니까 많이 당황하셨을 걸로 보입니다. 제가 그 자리를 목격을 했고, 제가 갔을 때 굉장히 이렇게 실수를 해서 이 사태가 벌어졌다라고 인정을 하셨고요. 가족분들끼리 놀러 오셨기도 하고 인정도 하셨기도 하고,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관리 소홀입니다. 제 관리 소홀. 조금 더 이런 차량 앞에는 우리 안전요원분들을 배치를 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사람들이 다치지 않도록 조치를 했어야 되는 제 책임이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보내드렸고요. 덕분에 속은 좀 쓰리지만 가족들끼리 나들이 나온 분들이 기분이 안 상하셨기를 제가 진심으로 빌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다시피 사건이 터지면요, 뭐 어떻게 막 이러는 것보다 어떻게 해서든 사건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급하게 인터넷 사이트를 찾아보니까 페라리 센터에다가 전화는 하진 못했지만, 유리를 정품으로 교체하거나 정식적으로 센터로 들어가게 되면 1,000만 원이 훌쩍 넘는 교체 비용이 든다라고 검색이 돼가지고, 장안동에 그러면 가짜 유리는 아니지, 장안동에서 실력 있는 분들이 좀 이렇게 그 중국에서 생산한, 아니면은 국내에서 생산한 그 페라리의 정품 유리가 아닌 모양이 똑같이 나온 유리를 끼는 데만 해도 몇백만 원이라는 결과치가 나와서, 어제 아는 동생한테 급하게 좀 도움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게 유리가 50cm나 가가지고 요거는 복원이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라고 물어봤더니, 대전에 복원으로 굉장히 유명한 좀 장인분이 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보다 더 심하게 박살난 유리도
요새는 기술력이 많이 좋아지고 용액이 좋아져 가지고 충분히 복원을 할 수 있다라고 해 가지고 일단 1차적으로 복원을 하러 급하게 가겠습니다. 왜냐면 유리가 깨지면요 안에 먼지도 들어가고 계속 틈이 벌어지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복원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냥 교체를 하는 수밖에 없는데 일단은 1차적으로 요걸 가지고 와서 50cm 가량 깨진 유리를 복원을 진행을 해 보고요, 그 복원이 마음에 안 들다던가 아니면 불가하다는 판정을 받으면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됐거나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는 해결을 해야 하니까요. 아 요거 근데 요거 제가 이쪽으로 보면 되겠다. 지금 테이프질을 해놨잖아요. 이쪽으로 보시면 지금 어제 테이프를 여기까지 깨져 있어서 붙여놨는데 지금 여기까지 지금 진행이 된 상태예요. 최대한 빨리 가져가 가지고 복원을 진행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도착해서 영상 키도록 하겠습니다. 아 핸드폰 예. 안 붙이는 게 더 나아요. 아 그래요? 찐데기가 스며들어가잖아요. 아 나는 뭐 어디 인터넷에서 봐가지고 먼지 들어가지 말게 붙이라 그래가지고 원래 종이를 대놓고 붙여. 아 여러분들 우리 그 유리 그 복 깨질 때 인터넷 네이버에 검색해보니까 먼지 들어가지 말게 빨리 먼지가 들어가니까 그 테이프로 붙이라는 소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거 보고 얼른 붙였는데 우리 사장님 하시는 말씀이 그 종이를 대고 붙이래요. 안 그러면 찐득이가 스며들어가니까 그걸 또 꼭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고, 제가 여기 대전에서 이분이 유리 장인이에요. 유리 복원의 달인이신데 대전 동구에서 운영을 하시는 업체입니다. 대전 유리 복원이라고 그래가지고 핸드폰 번호 뭐 어차피 영업용으로 올려놓으신 거니까 여기가 기가 막히게 복원합니다. 이게 진짜 제가 지금 깨진 것보다 더 심각한 것들도 복원을 완료하는 샵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침 뭐 나쁜 일은 나쁜 일이고 잘된 것도 잘 됐다라고 생각을 해서 컨텐츠를 찍으러 왔습니다. 그럼 사장님 이거 작업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롱크랙들은 네. 계속 진행형이잖아요. 롱크랙 긴 거. 네. 네 이제 긴 걸 롱크랙이라고 해요. 네. 그럼 끝에는 진행을 받기 위해서는 타공을 해요. 접합유리이기 때문에. 뭐 안쪽 유리는 살아있는 거고 그런 다음에 이제 작던 크던 이렇게 내지는 틈새를 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쁘게 깨진 거는 이쁘게 잘 나오고 네. 그리고 또 이제 안 이쁘게 깨진 거는 작업은 되지만 이제 퀄리티가 떨어지죠. 눈에 이건 이쁘게 깨진 거잖아요. 일자로 안 이쁘죠. 이게 손가락 한마디 깨진 거랑 이 팔 길이 하나 깨진 거랑 네. 눈에 보이는 게 어느 게 더 크겠어요. 근데 확실히 어제 제가 여기까지 붙여놨거든요. 근데 네. 아침에 와보니까 요만큼 더 깨져. 원래 테이프는 이물질 들어가지 말라고 붙이는 네. 건데 이제 인터넷 잘못된 상식은 네. 이거 붙이면 더 안 나간다고 이렇게 알고 있거든. 그게 네.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근데 깨진 지 하루 만에 갖고 온 건 잘한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롱크랙들은 진행형이기 때문에 끝에 타공해서 막을 거예요. 일단 타공부터 하는 거고 이건. 근데 요렇게 하다 보면 소리가 틀려져요. 바깥쪽 유리가 타공이 되면 이제 유리와 유리 사이에는 PVB란 필름이 있어요. 그게 이제 백색으로 찐덕이로 되어 있는데 양면 테이프라고 생각하시면 돼. 근데 그게 이제 육안에 보이진 않지만 균열이 생기면 같이 찢어져요. 그게 이 땜빵 돌빵이라 가죠. 돌빵을 작업하다 보면 손님들이 이제 안 깨지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100%는 아니기 때문에 보수 작업이라 잘 해놔도 깨질려면 깨지고 대충 해도 안 깨질 건 안 깨지고 그래요. 돌빵이라는 게 그래서 보면 이 한 뼘 정도는 가로로 나가도 작업이 수월해요. 근데 길게 이렇게 나가는 것들은 유리가 눌리기 때문에 세로 나간 것들은 수월한데 가로 나간 거는 조금 힘들지. 이 장비는 요놈은 맥심이라고 하고 요거는 블루웨이브라고 하거든요. 이제 타공한 부분으로 해서 레진을 채울 거예요. 이렇게 레진 들어가면 조금씩 맑아지죠 이쪽 부분. 아 진짜 유리가 용접되듯이 딱. 네 그래. 그러니까 용접이란 말도 맞고 그냥 편한 말은 땜빵이란 말은 어르신들한테는 땜빵이라 그래야 돼. 아까 본드 제거는 했는데 그게 좀 막혀 있을까 걱정했는데 다행이네. 요거 이제 레진은 UV를 맞으면 굳어요. 그럼 이제 틈새 갈라진 틈새 레진을 다 채웠으니까 이렇게
경화시킨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제 다 경화를 시켰으니까 이제 바깥쪽에 있는 거 레진을 이제 긁어낼 거예요. 여기 보이는 거. 그러면 이렇게 단단해졌죠. 아까 물처럼 흘렀던 게. 이제 레진이 주변에 묻어 있으니까 이제 광택자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닦아내는 거예요. 티가 덜 나는 거지 안 나는 건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교환밖에. 근데 약간 멀리서 보면 아예 안 나. 여기서만 봐도 안 나요 지금. 이제 방향에 따라서 잘 보이고 덜 보이고 차이는 있어요. 크든 작든. 작으면 작으니까 이제 티가 확실히 덜 나는데 너무 긴 거는 티가 좀 네, 티가 좀 더 날 수밖에 없죠. 복원을 하고 도착을 했습니다. 이게 안쪽에서 일단 보시면은 그 깨진 자국하고 복원을 할 때 뚫었던 구멍은 그대로 보이는 상태네요. 이거는 어쩔 수 없나 봅니다. 근데 아까 빛이 어두웠을 때는 전혀 보이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빛이 비치는 상태에서 내부에서 보면은 복원을 해도 보인다.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추후에 교체하는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외부에서 보면요. 아, 이게 내가 바본가 봐. 이거 와이퍼질 하지 말라 그랬는데 오다가 와이퍼질 했어. 이렇게 옆에서 빛으로 보면은 희미하게 보이고요. 정면에서 보면은 안 보입니다. 예, 일단 뭐 전시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요 정도로만 정리가 되면 되고, 제가 원하는 거는 제가 아침에 테이프를 붙이고 자고 일어나서 왔더니 이만큼이 더 깨져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더 이상 안 나가게끔 진행을 한 부분도 있는데, 여기에 그 원형으로 더 이상 금이 가지 않게끔 한 다음에 레진을 채워 놔가지고 더 이상 옆으로 금이 가지 않도록.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건 그거예요. 유리를 갈기엔 너무 비싸요 사실. 그러니까 이 상태로 더 이상 깨지지 말고 요렇게만 잘 버텨다오. 압구정 시골집 유리 복원하는 거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복원하고 와서 이렇게 됐다라고 영상을 찍으려고 했지만, 가서 보니까 이게 전문가분들이 하시는 거는 진짜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전문가분이 작업하는 그 과정들을 다 찍으면서, 야 이거 대단하다 진짜, 이게 이 전문 기술을 가지신 분들이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라고 느꼈고요. 지금 너무 더워가지고 탑승은 안 되지만 오픈할 수 있는 모델들은 다 오픈을 해놨습니다. 이 페라리하고 맥라렌도 뚜껑하고 다 창문을 열어놔서 어제처럼 이렇게 보고 싶은데 이렇게 하시다가 불상사가 일어나시지 않도록 전부 다 오픈을 시켜놓도록 하겠습니다. 영시축제 내일까지거든요.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 많은 차량들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